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입니다. 이 차량 2015년 최초 등록된 2016년형 약 10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.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.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.2mm 나오네요. 5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데요. 스페어 타이어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비상시에 곧바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셨을 때 코일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들어가면서 머플러 보이는데요. 머플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 팬 보시면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들,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, 다른 부속품들 모두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.7mm 나오네요. 6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약간의 먼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도 누유 흔적 없이 위쪽에서 사이사이로 봤을 때 깨끗한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면 1.1%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봤을 때 마개 안쪽으로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엔진 오일만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0만 65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살펴보면요. 먼저 정면에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기어봉 옆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요.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어봉 앞쪽에 보면 하이패스 기기도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있고요.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, 핸들 왼편에 보시면 핸들 열선과 스탑 앤 고 드라이브 모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,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, 기어봉까지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
핸들도 보셨을 때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. 시트 상태 보시면 손상 찢어진 부분 오염 없이 사용감 많지 않고요.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바닥에 카펫도 깔려져 있어서 보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. 뒷좌석 포함해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을 띄는 흠집,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맑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범퍼와 그릴 쪽도 쭉 보셨을 때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도 보시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윈도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. 아래쪽 보시면 약간의 실 스크래치, 찍힌 자국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이드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웅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아래쪽 사이드실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뒤쪽 리어 휀더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는데요.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대쪽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. 테일 램프 깨끗합니다.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미러 보셨을 때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프론트 윈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